오케이, 7과 본문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t was, 그러니까 뭐더 이상 지구의 중력 때문에 더 이상 뭐 rather than Johnny couldn't float anymore was the first new thing. 이것이 최초의 첫 번째 새로운 일이었다까지 살펴봤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What's that sound? 오케이. 그래서 저 소리 뭐냐 이러고 있죠. 저 소리 뭐냐라고 asked Radha. Radha가 물어보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A bird is singing, said mom. 엄마가 새가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대답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네요. I've never heard a bird sing. 오케이, 그래서 나는 새가 노래하는 걸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I've never heard a bird sing, said Radha. 오케이, 뭐 요런 부분들 뭐 얘기하겠죠. I've never heard a bird sing. 오케이, 그리고 계속해서 라다가 얘기하네요. And I've never felt the wind. 그리고 바람도 느껴본 적이 없다. 저 윈드는 무빙 에어죠. 그래서 공기가 움직이는 현상이 윈드인데, in space에는 No air죠. 에어가 없죠. 공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윈드도 느껴볼 적이 있을 리가 없죠. I've never felt the 아, 나는 뭐 바람도 느껴본 적이 없어. 오케이, 여기다가 뭐좀더 넣을 수 있네. 어떤 동사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Said Johnny. 오케이, 그래서 각각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라다는 I've never heard a bird sing.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조니는 I've never felt the wind. 바람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이건 마찬가지 뭐 라다도 그렇고 조니도 다 그렇죠. 뭐 노래하는 새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바람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일이었어. 오케이, 뭐 여기까지 잠깐 봐야 될것 같네. 짧지만 여기서 한 덩어리가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형광펜으로 이미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소리 뭐냐 이러고 있죠. 여기에 that은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저란 뜻이죠. 저. What's that sound? 아,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지시형용사죠. 사운드를 꾸며주는. 저 소리란 뜻이죠. 저 소리 뭐지? What, 뭐, that sound 안만 길어봤자. What's it? 그거 뭐지? What's that sound? 저 소리 뭐지? 멀리선가 소리가 들리니까 What's that sound? Asked Radha. 라다가 물어봤더니 A bird is singing. 뭐,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A bird is singing. 그랬더니 이제 I've never heard. 일단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로서 경험적 용법입니다. 나는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never라는 빈도 부사 넣어서 I haven't heard. I have never heard.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문장 매우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제가 현재 완료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지각동사가 사용됐죠. 그래서 I've never heard a bird sing. 그러니까 지각동사, 이게 5형식 문장이죠. 5형식 문장 중에서 5형식 문장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5-3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에 원래는 기본 형태가 want, a, to do의 형태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이 want 같은 일반적인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고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동사인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I've never heard.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적어 a bir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이 sing 부분을 보고 목적격 보호인데, 지각동사의 목적어가 하는 행동, 능동의 관계죠. 새가 노래를 부른, bird가 sing을 한다, sing을 당한다, sing을 하는 관계일 경우에, 능동 관계일 경우에, 그때는 이와 같이 동사의 원형 또는 한 가지 형태가 더 가능하죠. sing, 그러니까 여기에 sing이 가능한 형태는 sing도 되고, 뭐도 된다.
singing도 가능하죠. sing도 되고 singing 되죠. I've never heard a bird sing. 그리고 singing은 주의해야 될게 뭐라고 보면 안 된다.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현재 분사라고 얘기했죠. 노래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했죠. 노래하고 있는 새. I've never heard a bird singing 이렇게 했을게. sing 말고 singing 왔을 때 노래를 하고 있는 새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걸 동명사가 아니고 여기 ing 형태 singing 왔을 때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I've never heard a bird singing. 노래하고 있는 새를 들어본 적도 없다. 조심해야 될게 이제 to sing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원래는 이제 to do가 오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원형 부정사가 오거나 원형 부정사가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했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각 동사가 저 전체 동사이고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이런 것들 또는 현재 분사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I've never heard a bird sing. 그 다음에 이제 조니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I've never felt. 계속해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입니다. The wind. 바람. 바람이 뭐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겠어요? 부는 걸 느껴본 적이 없겠죠. 바람이 부는 걸 느껴본 적 없다니까. I've never felt the wind blow나. 얘도 마찬가지. felt도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니까 blow나 또는 blowing의 형태. 불고 있는 바람이라든지 blow나 blowing. 이둘 중에 하나가 목적격 보호로서 wind, the wind 뒤에 wind가 하는 행동으로서 I've never felt the wind blow 또는 I've never felt the wind blowing. 불고 있는 바람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조니. 그 다음에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들이 있다. these는 이번에 가리키고 있는 건뭐 노래 부르고 있는 새, 그렇죠? 노래 부르고 있는 새라든지 바람 이런 것들, 뭐뭐어어 singing these를 뭐 영어로 쓰라고 하면 a singing bird라든지 또는 the wind 이런 것들이 the singing bird and the wind were all new things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What's that sound? Asked Radha 이러죠. 라다가 물어보죠. What's that sound? Asked Radha.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가 진행형으로 대답하죠. 새가 노래 부르는 중이다 라고 대답해주죠. 그래서 A bird is singing 이라는 간단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A bird is singing. 뭐 answered mom, said mo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A bird is singing. Said mom.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라다가 자기가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 했죠. 시제도 시제고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지각동사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로서 어떤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I've never heard이죠. I've never heard a bird. 본문에는 sing이고 다른 형태로는 뭐도 가능하다? singing도 가능하다. 오케이, said Radha 이렇게 되죠. I've never heard a bird sing, 오케이. said Radha.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중요하다고 그랬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원형 부정사나 또는 현재 분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노래 부르고 있는 새를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니도 처음 겪어본 걸 얘기합니다. And 이렇게 시작하죠. And 나는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하죠. And I've never felt죠. I've never felt the wind, said Johnny. And I've never felt the wind. said Johnny.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다. 뭐 이런 문장이 다음에 나오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ese were, 저 these가 복수니까 these was가 아니고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러죠. These were all new things.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a singing bird and the wind were all new things 됐습니까? 오케이, 우주에 새가 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바람도 바람 부는 것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뭐 여기에 blow라는 여기에 이것도 지각동사기 때문에 지각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wind가 blow를 한다, blow를 당한다, blow의 뜻이 불다니까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에 blow를 넣는다면 blow나 또는 blowing의 형태고 to blow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These were new things.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에서 What's that sound? Tha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시 형용사였죠. 저란 뜻으로써 사운드를 꾸며주죠.
A bird is singing.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이러죠. 엄마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I've 나오죠. I've never heard죠. Have plus PP. A bird sing 또는 singing. 나머지 애들은 안 되고요. I've never heard a bird sing 또는 singing. 그리고 이 녀석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요. 뭐뭐 하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새를 느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조니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는 거. And I've never felt죠. I've never felt the wind blow 또는 blowing.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느껴본 적이 없다. 불고 있는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 These were all your things. These는 a singing bird와 노래하고 있는 새와 and wind. 그렇죠? 노래하는 새와 바람, 이것들이 모두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본문에 이제 얘들이 마지막 이제 언덕에 대한 관심을 앞에서 이제 아빠랑 뭐 지구랑 뭐가 달라요? 뭐 지구에 있는 거 어때요? What is it like on the earth? 이렇게 얘기했죠. What is it like on the earth? 지구에서는 어때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언덕이 뭐 there were hills. 뭐 지금 언덕들인데 they we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뭐 부드러운 잔디로 덮여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얘들이 네, 뭐 얘들이 하고 싶었던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것이었죠. 언덕에 올라가서 굴러내려가는 거.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 Ran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그래서 뛰어서 올라간 거죠. ran up 뭐 이어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뛰었는데 올라간 거니까, 뛰어서 올라갔으니까, run up 이라는 걸 과거 시제로 ran up 했죠. Ran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가장 가까이 있는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At the top, 꼭대기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서로를 쳐다봤죠. And laughed. 그리고 깔깔깔깔 웃었죠. 이제 자기가 얘들이 꼭 해보고 싶었던 걸 하기 직전이니까 매우 excited 되어 있고, 매우 뭐, 뭔가 expect 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기 직전에 이제 looked at each other and laughed. 서로를 쳐다보고 깔깔깔 이제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해보자 이러면서 웃는 거죠. Then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그렇죠. lay down. 그러니까 눕는 거죠. lay down. lay down도 뭐 마찬가지 이어 동사이긴 합니다. 뭐 run up, lay down 이런 것들 나오죠. Rada and Johnny lay down 어디에? On the soft green grass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밭 위에 눕습니다. And rolled down the hill 그리고 언덕을 굴러서 내려가죠. Roll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간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제는 전부 다 이렇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쵸? 과거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was their secret 뭐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기대했던 것대로 하고 기분이 좋아서 막 저 얘기합니다.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이것이 the best new thing 뭐 이거 통째로 이렇게 어순 같은 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이게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새로운 일이다 이러고 있죠.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shouted Rada and Johnny. 그렇죠? 뭐 여기에 뭐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어떤 기분으로 소리를 질렀겠죠. 어떤 기분으로 소리를 질렀다. And they ru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다시 한 번 더 뛰어 올라간 거죠. 왜 뛰어 올라가겠어요? 왜 그랬겠다? 뭐 한 번 더 해보려고 올라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크게 뭐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Rada and Johnny ran up 뭐 시제 계속해서 과거 시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ran up the nearest hill 가장 가까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고 at the top 꼭대기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서로서로를 쳐다봤고 and laughed 그리고 웃었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과거 시제고요. Then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and rolled down the hill. 네, 뭐 누웠다가 굴러 내려간 거죠. That was their secret.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밀이었고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최상급 표현에서 오브가 왜 있는가 이런 얘기 하겠죠. Shouted rather than Johnny. 소리를 질렀는데 기쁨에 차서 기뻐서 소리를 질렀겠죠. 기뻐서 소리를 질렀겠다. And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한 번 더 run up도 올라가죠. Run up도 나왔습니다.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뭐 이런 거 to the top of the hill. 뭐 이런 어순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뛰어 올라갔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 아까도 얘기했듯이 run up. 저 run up 뭐 위로 뛰어 올라가다란 표현이죠. 저 ru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이고 run 뒤에 where에 대한 대비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up the nearest hill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언덕 위로 부사구죠. 부사구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at 전치사 어디에서 하려니까 했었죠. 꼭대기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each other는 서로서로란 뜻이죠. 서로서로 근데 이제 두 사이의 서로서로는 each other 쓰고 비교로서 셋 사이에 셋 이상에서 서로서로는 뭐라고 했다? one another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one another도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서로서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셋 이상 사이의 서로서로고 그 다음 each other는 둘 사이의 서로서로라고 구분해서 얘들은 쓴다 영어에서. 그래서 one another 아니고 each other 서로서로 쳐다봤고 and left. left의 형태가 이 형태인 이유는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they가 생략된 거죠. they left. they looked at each other. they looked at and they left.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쳐다봤고 웃었다. then 여기서 then은 저 셋 중에 뭡니까? if so입니까? at that time입니까? 아니면 after 되십니까? 그렇죠. after 되시죠. 그런 다음이란 뜻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쳐다보고 웃은 다음 after that 그런 다음 대신에 after that 대신에 사용된 then입니다. 그런 다음 they lay down. 자, lay 조심해야 되죠. 요 lie가 3단 변신을 여기 나와있듯이 lie, lay, lane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y가 동사 원형으로 쓰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lay, laid, laid는 이 lay가 동사 원형일 때 뜻은 put입니다. put. 그래서 얘들이 뭔가를 눕힌 거야? 지들이 누운 거야? 지들이 누운 거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 중에서 요게 사용된 거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웠다.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라고 했죠. 아까도. 그러니까 lie 눕다의 과거형 lay가 사용된 거지 뭔가를 눕히다 두다 뭐 놓다 눕히다 두다 이런 뜻. 이건 put의 뜻입니다. 이건 뭐 다르게 설명하면 lie는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lay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동사가 지금 사용된 거예요. 누웠단 거죠. 무엇 무엇을 눕혔다가 아니죠. 그들이 lay down 했다. 누워있었다. 누웠다.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붙었죠. on the soft green grass. 부드러운 잔디밭 위에. 그래서 lay가 과거니까 여기에 roll의 형태도 아까 left의 형태가 과거였듯이 여기에 roll의 형태도 그러니까 they lay down and rolled down 이렇게 되는 거죠. 누웠고 굴러내려갔다. 전부 다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이렇게 시제일치 형태 시제일치 동사 형태 주의해야겠죠. rolled down the hill 언덕아래를 굴러내려갔다. That was their secret.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다.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건 이제 얘들이 이제 요 앞문장 요 부분 대신에 대시 앞문장 여기에서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grass and roll down the hill 대신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밭 위에 누워서 언덕 아래로 굴려 내려가 는 것이 그들의 하고 싶었던 비밀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that은 They lay down on the soft grass and rolled down the hill 이라는 앞문장 전체 대신 되시고 왔죠. 이렇게 해보는 것이 soft green grass 위에 lay down 한 다음에 rolled down the hill 해보는 것이 was their secret 그들의 비밀이었고 this가 가리키는 건 똑같죠. this가 가리키는 것도 또 뭐게 그 여기 애들의 한 이 행동이죠. day부터 시작해서 down the hill까지 그래서 이렇게 뭐 we가 lay down on the soft grass and rolled down the hill 했던 것이 the best new thing 최고의 새로운 일이었다. 뭐들 중에서 of all new things겠죠. of all new things 모든 새로운 것들 중에서
그래서 최상급 표현에서 of를 쓸 수도 있고 in을 쓸 수도 있는데 뭐뭐 뭐뭐들 중에서 라는 최상급 표현일 때는 in이 아니고 of를 쓴다 했죠. 여기에 전치사 of가 쓰이는 점 주의하시고요. of all이죠. 모든 것들 중에서. 그래서 lay down on the 뭐 이건 뭐 누워서 soft green grass 위에 누워서 rolled down the hill 해본 것이 the best new thing of all이다. 소리 막 지르죠. 라다 앤 조니가 기뻐서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with joy 또는 뭐 joyfully 기뻐서 소리 지른 거죠. 라다 shouted 라다 앤 조니 조이 조니 with joy 기뻐서 소리 지렸다. and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다시 한번 더 lay down on the soft grass and roll down the hill 해보려고 올라간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죠. 뭐 여기서부터 내용 파악해 볼까요?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새 소리다 처음 들어본다 라다가 처음 들어봤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니는 저 무빙 에어도 never felt다 느껴본 적이 없죠. 윈드도 느껴본 적이 없고 이게 다 새로운 것들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라다 앤 조니가 이번 이제 저 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하려고 막 ran up to the nearest hill 가장 가까이 있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at the top에서 서로 쳐다보고 깔깔깔깔 웃은 다음에 left 한 다음에 lay down on the soft grass and rolled down the hill that was their secret 그들의 비밀이었고 최고다 of all 했는데 이제 여기서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 더 이상 떠다닐 수 없었던 거 이런 거 나오죠. 그쵸? 뭐 더 이상 떠다닐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떠다닐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나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구나. 얘들 지구에 내려왔을 때가 어디서부터가 뭐 떠나는 거 여기 나오고요. The next day부터 나오고 이제 도착한 거 landed 다음부터네요. landed 다음부터. 그래서 뭐 걷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new thing이었죠. new thing. 뭐 걷기가 힘들다라는 거. pulling earth is pulling you down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이상 couldn't float anymore.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지구의 중력을 느껴본 게 첫 번째 새로운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새 소리 들어본 거 두 번째. 그다음에 바람을 느껴본 거 뭐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언덕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뭐 여기에 of all 할 때 여기에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했을 때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구의 중력을 느낀 거, 새소리 드는 거, 바람을 느낀 거, 그리고 언덕에 누워서 초록색 부드러운 잔디 위에 누워서 굴러내려간 거 이것 뭐 다 비교했을 때 마지막에 한 게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본 것 같고요. 확인 문제 마찬가지. 자, 이 다음부터 이제 앞에 프로라고 한 거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부분들 풀이 부분이니까 뭐 요거 풀고 나서 요거 다 풀고 나서 지금 일시정지하고 요거 다 풀고 나서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네요. 오케이. 그래서 Brother and Johnny were born in space. Brother and Johnny가 were born 태어났다 in space 우주에서 T 맞죠? 이렇게 찾아보면 되죠.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 나오네요. Only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Only Radha and Johnny were children and they were born in space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e sky is always black in space. 우주에서 하늘은 항상 까맣다도 맞았죠. 어디 있냐면 뭐 I've never seen the blue sky가 나오나요? I've never seen a blue sky. 난 파란 하늘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다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The sky is always black here가 아, 우리가 살펴봤죠. In space 대신 왔죠. 우주에서 항상 까맣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T고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자 이거는 요까지는 좋죠. 요까지는 좋은데 이 부분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because the earth pulls you down은 지구의 중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가 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고요. 앞부분에는 뭐 했냐? 너는 너희들의 big heavy space suit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 이거는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이렇게 봐 줘야 되죠.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어느 부분에 있냐?
여기 나오죠. 그래서 you부터 시작됩니다.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because를 잘못 붙여놨죠. 그래서 F고요. 그 다음에 뭐 because 얘랑 어울리게 앞부분을 요 앞부분을 T가 되도록 고쳐준다면 뭐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뭐 여기에 It's also hard to jump there on earth. It's also hard to jump on earth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이렇게 가져야 되죠. 그 다음 You can roll down the hills which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여러분들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굴러내려갈 수 있다. 저 soft green grass로 덮여있는 언덕 아래로 맞죠?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There are부터 시작되죠. There are hills and the hills are covered with soft green grass. You can roll down the hills, answer the mom. 이렇게 해줘. 그런 다음에 뭐 아빠한테 라다가 물어보죠. Have you ever rolled down a hill? Ask Radar. Yes, rolling down the hill is really amazing. It is really amazing to roll down a hill. Answer D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exciting. 자, 이거 이 질문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거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think about 여기에 진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for them 이렇게 for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 진 이거 뭐 의미상의 주어죠. 의 주어. 그래서 신났다. 누구로선 라다와 조니로선 to think about the new things.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New things는 new things인데 어떤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on earth. 그들이 볼 예정이고 할 예정인 지구에서 보기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하기도 할 예정인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신났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T죠. 본문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it부터 여기 이 부분에 나오죠. it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So it was exciting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여기다가 이제 for them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가 for them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It was exciting for them to think about all the new things they were going to see and do. 자, 이 문장 자체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과의 주요 부분인 가주어, 진주어도 있고 뭐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 넣을 수도 있고 for Radha and Johnny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for Radha and Johnny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 이렇기 때문에 좀 설명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adha and Johnny thought about 뭐에 대해 생각했답니다. What new thing they really wanted to do on Earth. 지구에서 그들이 정말 하고 싶어 했던 한 가지를 생각했고 and told mom and dad about it. 뭐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래서 they really wanted to do on Earth in one new thing을 thought about 했고까지는 좋은데 and didn't tell 해야 되겠죠. Didn't tell mom and dad about it. 됐습니까? 말하지 않았죠? It was their secret. 그들의 비밀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adha has ever heard her bird sing. Radha는 들어본 적이 없죠. Radha가 뭐라 그러냐면 I've never heard a bird sing. 또는 뭐 I have never heard a bird sing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틀렸고요. Radha and Johnny's secret was to lie down on the grass and roll down the hill. 맞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lie down 나와서 원형으로 to do 해서 요게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비동사랑 합쳐서 명사가 뭐로 사용되고 있다? 보어, 것이었다 하고 있죠. 누워있는 것이었다. 라다와 조니의 비밀은 on the grass, on the soft green grass 위에 누워서 and 여기 to가 생겼죠. to roll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 구석구석 뭐 볼 거 있나? Did you 뭐 들어본 적 있는지 뭐 Did you hear about the new book Dave's Adventures?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라 했죠. This book is about Dave and his adventures in the woods. 숲에서의 데이브와 뭐 숲에서 겪었던 데이브와
그 다음에 뭐 모험에 대한 것이다. The main characters are Dave and a Big Bear. 뭐 주요 등장인물은 데이브와 빅베어인데, The story is fun. 재미있고. 그 다음에 궁금한지 물어보는 거죠. Are you curious about? Are you interested in the book? Then you should read it. 뭐 if so, 만약 관심이 if you are curious about the book을 이렇게 then으로 줄여놓은 거죠. If you are curious about the book, you should read it.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뭐 read and complete 읽고 나서 이제 Radha's family lived in space 우주에 살았죠. One day, 어느 날, they decided to go back to Earth. 지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빠가 뭐,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갑자기 내일 당장 집에 우주로, 아니, 지구로 갈 거야. 막 이러죠. Radha's family talked about life on Earth. 지구에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뭐, different한 부분들, differences에 대해서, 차이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They talked about the blue sky and hills which are covered with green grass. Okay. 그래서 요거 통째로 생략할 수 있죠. And the hills covered with green grass. 힐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커버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PP형이 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합치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커버링이 아닌 거 조심하세요. ing 형태가 여기 올 수 없다는 거 PP형. 다음 날 Radha's family got on 탑승하죠. got on a spaceship.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was a long trip to earth 지구까지 긴 여행이었고 When they arrived on Earth 그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Radh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막 기대에 차서 올라가죠 And rolled down the hill 오케이 그 다음에 That was the best new thing to them That은 뭐 잔디밭에 누워있다가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것이 The best new thing of all 뭐 모든 새로운 것들 중에서 그들에게는 최고의 새로운 뭐 그거였다. 뭐 be covered with 꼭 알아두시고 수동태 할 때 나왔으니까 알아둬야 되고요. decide는 to do만 좋아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to go, decide는 want처럼 to do만 좋아한다. 다음에 around the world, 러시아가 sent 했답니다. the first dog을 최초의 개를 into space 우주로. it was small and its name was Laika. The dog 대신 왔죠. The first dog. the dog was small and the dog's name was Laika. 유리 가가린 went into space. 우주로 갔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인간 중에선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통째로 알아두세요. 최초로. 좀 여러분들이 for the first time하고 비교해서 at first를 뭐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나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에? 벌써 2시야? 이거 서로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At first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처음에는? 이란 뜻입니다.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을 얘기할 때 주로 쓰입니다. 뭔가 처음, 최초로 뭐 했다. 근데 보통 이제 역사적인 걸 얘기할 땐 단수 과거 시제를 쓰죠. 다음에 The US가 sent 했다. The first man to the moon. 그러니까 달로 간 거는 미국이 최초죠. His name was Neil Armstrong. 최초로 간 사람은 Neil Armstrong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built 했다. The first space station. 최초의 우주 정거장을 The first space station이 flew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을 막 날아다니죠. Almost 3000 times. 거의 3000번을 지구를 지구 주변을 이렇게 위성으로써 빙글빙 위성처럼 빙빙 돌았다 달처럼 3000번 거의 3000번 flew around the earth 했다 그런 게 나오네요 오케이, 쭉 읽어보고 내용 파악 정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과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